자, 113번을 갑니다. 113번 보니까요. 자, 해즈 PP하고 헤드 PP가 두 개 나왔죠? 해즈 PP는 현재 완료, 헤드 PP는 과거 완료지. 그럼 봐. 자, 헤드 PP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죠? 해즈 PP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죠? 헤드 PP는 더 과거에서 과거까지 한 거지. 그렇지? 일단 근데 완료부터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자. 완료라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지요. 이게 현재 완료지. 현재 완료에서는 몇 가지 용법이 있다? Have PP라는 문장이 나오면, 자, Have PP라는 문장이 나오면 이게 시험이야. 따라해, 완료. 자, 그 다음에 경험. 또 뭐 있어요? 계속하고 결과.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완료라는 것은 나는 그 숙제를 지금 끝냈다 이렇게 한 거지. 한 것은 언제부터야? 옛날부터 했지. 언제까지 끝냈다? 지금 막 끝냈다라는 거야. 이게 완료야. 그러면 해석을 해서 보면 편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have PP 문장에 따라합니다. already, just, finish. already나 just나 finish가 있으면 이 문장은 완료 문장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 됐어요? 그 다음에 ever나 never나 before가 있어요. ever가 있죠? Have you ever been to 제주도? 그랬어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갔습니까? 가고 나서 지금까지 기억이 있습니까? 기억이 있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경험. 자, 그가 10년 동안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건 지금 우리 천안에 어디입니까? 버스터미널 근처를 선생님이 찍어와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10년 동안 서울에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For나 since가 있으면 have PP 문장에 계속이라는 거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해됐니? 됐어? 자, 결과란 거. 자, 따라 have gone, have lost, have bought. 자, 이런 문장이 있으면, 자, 박지성이가 영국으로 가버렸다. He went to England 하면 과거지요. He has gone to England 하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갔어. 가서 지금까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지. 됐어? 자, I have lost my wallet. 나 지갑을 잃어버렸다. 자, 원래 문장은 지갑 잃어버렸다면 I lost my wallet 한다고요. 자, lost my wallet 하면 과거지. 근데 has lost 하면 뭐라고요? I have lost my wallet 하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문장을 나타내는 거야. 해브 PP 문장하고 한국말하고 좀 틀리다 이거지. 알겠죠? 자, 따라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얘 몇 가지 용법이 있다? 네 가지. 자, 두 번째, 헤드 PP가 있어요. 자, 헤드 PP도 똑같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의 용법이 있는데 헤드 PP라는 것은 자, 이게 현재를 시점으로 해서 과거야, 과거. 과거. 내가 길동이를 3년 전에 만났어요. 3년 전에 물어보니까 길동아 너 제주도 몇 번 가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길동이가 그 전에 두 번 갔다 있더라. 길동이를 만났을 때 언제? 3년 전에. 길동이는 제주도에 몇 번 가봤다? 두 번 가봤다. 이런 거. 이해되니? 자, 더 과거에서 어디까지요? 과거까지. 자, 그러면 이 문장은 현재와 더 과거에서 과거까지는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탐은 아팠어요. 자, 어떻게? Since he was hit by Cassie. 뭡니까? 캐시에게 맞은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아프다는 거지. 캐시는 남자겠어? 여자겠어? 여자인데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 캐시가. 그죠? 맞을 짓거리를 했겠죠? 자, 맞아서 맞은 건 옛날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프다는 문장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since가 있으면 무슨 용법이라고? 계속적 용법이야. 자, 그럼 몇 형식인지 잡아보자. 탐이 주어지요. 동사는 has been이죠. 자, 이거의 원형은 뭐야? 비동사지. 비동사면 뒤에 뭐 나온다? 보어. 그래서 seek이라는 뭐가 나왔어요? 형용사 보어가 나왔어. 뭐가 나왔다? 형용사 보어.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부사절이라겠죠? 뭔가 하기 때문에 시간이니까 부사야. 부사인데 주어 동사가 있죠? 그건 뭐다? 절이야. 자, 여기서 주어는 he죠?
was, 비동사 플러스 PP가 동사지. 무슨 태? 수동태. By Cassie. 이렇게 나왔어요. 전체 문장은 몇 형식? 2형식 문장이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리하세요.